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한 폐렴이 단시간 내에 수그러들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외신들로부터 꼭 알아야 될 상황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한 폐렴은 4월에서 5월에 절정기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꽤 오래간다는 이야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절정기를 이룬 다음에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어야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절정기에 이르게 되면 중국의 충징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만 명 감염자가 생겨나고, 그 밖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선전, 우한 등 대도시에서는 하루에 2만에서 6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10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전망은 홍콩 대학의 전염병 역학 통제 센터에 가브리엘 릉 교수의 주장입니다. 1월 28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터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비말 감염 이외에 공기 감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우주유 수석 전문가는 1월 30일 날 중국의 관영 중국 중앙 인터뷰에서 아주 좀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작은 침방울을 통한 비말 감염 이외에 다른 감염 경우로 우한 폐렴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알려진 바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작은 침방울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코나 입으로 침투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만 은 그것 외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점이 빠르게 공기 감염이 되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하다. 지금 우주 유 수석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우한 폐렴 치료 초기의 환자와 잠복기 환자가 전염을 일으키는 것, 특히 이것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많은 환자의 감염원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종 왜 발생하냐 하면, 감염된 사람이 폐쇄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공기 중에 분비물과 에어로졸. 미세한 고체 입자나 물, 물방울을 남기고 몇분 뒤에 떠나게 되면 그몇분 뒤에 그 장소에 도착한 다른 사람이 그 공기를 흡입해서 다시 감염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정상 환자에 의한 감염에 의어서 공기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관영 매체는 다음 상황을 주의하라고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지 말고, 가능한 낯선 사람과 접촉을 줄여라. 그리고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라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 설날 연휴가 끝난 뒤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동료들과 밥을 먹더라도 말을 최대한 숙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말 감염은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 등 체기, 기침 등을 통해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경우를 비말 감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침을 한번 하게 되면 약 3,000개 정도의 비말,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이 2m 내로 분사가 됩니다. 이때 나온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멸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비말 내에서 작은 그런 물방울 내에서는 3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감염자로부터 대개 2m 거리를 유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끄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음식, 식사 등 위장관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월 31일 날 2020 바이오산업계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임종륜 이사장은 비말 감염보다도 다른 감염 경로를 통해 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쓰기보다도 음식이나 컵같이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것을 더 주의해야 되고 우한 폐렴은 공기 말고 물이나 음식을 통한 전염 가능성이 특별히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히려 마스크 쓰기를 권장하기보다도 물이라든지 식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 또컵 또는 식기 등 감염 매개가 얼마든지 될수 있다. 이 점을 정부가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감염될 뿐이고 소화기 감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한 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발표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수치입니다. 1월 25일까지 우한 내에서 정상이 나타난 환자는 2만 5,360명. 또, 정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 환자는 1만 8,230명. 따라서 1월 25일 날, 현재까지 벌써 한 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감염자 수가 6.2일 만에 2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글로벌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인 확진자 4,515명 그리고 사망자 106명과는 아주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도 홍콩 대학교의 전염병 역학 통제 센터의 가브리엘 릉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2월 2일에 새로 56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전체 사망자 수는 2월 2일 기준으로 약 36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2003년도에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휘몰아쳤을 때 사망한 총수인 349명을 넘어쓰게 됐습니다. 2월 2일을 기준으로 중국 내 감염자 수는 1만 6천 명, 이 가운데 후베이성 내 감염자 수는 1만 1,177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시고,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4월 말 5월 정도까지가 절정이니까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